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봄나물인 돌나물을 가지고 돌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나물 샐러드. 먼저 돌나물 두 줌 정도이고 한 팩이에요. 그리고 웰시 어니언 하프, 하프 웰시 어니언, 원 클로브 갈릭, 마늘 하나 있으면 되겠고요. 자,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 대파는 이렇게 반을 자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게 다져주세요.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대파의 향이 좋아서 이렇게 너무 맛있거든요. 갈릭, 마늘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다져주세요. 아주 작게 다져주세요. 이거는 매우니까 곱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졌으면 볼에 담으시고요. 오늘 두 줌이니까 여기에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원, 투, 쓰리, 포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베니거 식초예요. 현미식초 원, 투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도 새콤달콤하게 원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레드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원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고루 섞어주세요. 설탕이 제대로 안 녹으면 맛이 없으니까 잘 섞어주시고요. 잠깐만. 자, 설탕이 잘 녹게 저어주신 다음 설탕이 거의 다 녹았으면 여기에 아까 돌나물 넣어주세요. 돌나물 두 줌 정도 되네요. 돌나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일회용 장갑을 끼워주세요. 이건 애기 다르듯이 살살 버무려 주셔야 돼요. 살살 애기 다루듯이 살살 버무려 주세요.
안 그러면 돌나물이 짓무르니까요. 살살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이야, 향긋한 봄 냄새예요. 이렇게 골고루 간이 잘 버무려졌으면 너무 많이 칠해지면 안 돼요. 살살 버무려 주시고요. 다 버무려졌습니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와, 맛있겠어요. 너무 많이 담으면 매우니까 예쁘게 잘 담아주시고요. 접시에 묻은 양념은 살짝 닦아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세사미 씨드 통깨예요.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우와, 너무 많이. 돌나물 무침 다 됐습니다.